트럼펫 연주자 성지창입니다.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콘서트장에 가셔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 악기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트럼펫 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악기입니다. 금관악기 특유의 강렬함 있고 그리고 목관악기나 현악기처럼 그런 서정적인 선율을 연주할 때도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좀 더 연주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럼펫의 매력이 돼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트럼펫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연주자가 있어요. 네. 저희 CD도 많이 가져왔는데 호칸 하덴베르거라고 스웨덴 사람인데요. 선생님이셨잖아요. 네, 저희 선생님이요. 네, 그래가지고 항상 뭐 이렇게 어떤 곡 같은 걸 연습할 때 항상 그 사람 CD를 들으면서 연습을, 그 사람의 음반을 들으면서 연습을 했거든요. 왜냐면 뭐 정말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. 그 스타일. 그런 느낌 그냥 좀 느낌이 좋은 건가요?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저런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네네. 그때 이제 그 바로크 시대 때 그때 이제 두 가지 주법이 있었어요. 두 가지 주법. 하나는 이제 군대 빵파레 같이 네네. 이렇게 뭐 이렇게 군대 행진이나 왕의 입장 뭐 이런 걸 알리는 그런 빵파레 같은 주법이 있었고 또 한 주법은 이제 클라리노 주법이라 해서 그래서 이 트럼펫 악보는 클라리노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. 이제 고음을 막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주법이에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바로크 시대 작곡된 곡들의 예. 그 주법이 있다는 거죠. 예. 네. 그래서 바로크나 뭐 아주 바흐나 토레베 이런 사람들이 이게 트럼펫 곡들을 작곡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고음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스도 많고 로터리 트럼펫은 굉장히 음정이 빨리 결정이 돼요. 나오자마자 짧은 시간에 예. 음정이 결정이 돼서 여기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약간 막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리지가 않고. 조금 더 이렇게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고 좀 약간 소리 자체가 좀 약간 부드럽게 들리죠. 네. 음정이 미리 결정이 돼서 관을 돌아서 나갈 때 근데 이 피스톤식 트럼펫은 보시면은 예, 이렇게 음정이 좀 나중에 결정이 되죠. 네네. 한 바퀴 반 바퀴 정도 돌아서 그 다음에 음정이 결정해서 짧은 기간 동안 딱 나가기 때문에 예,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들리고 좀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고 약간 더 로터리 트럼펫에 비해서 날카롭고 약간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.